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? 아닐까요?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습니다. 네, 회의를 마치겠습니다. 서은숙 최고가 이야기하셨습니다. 대통령이 부산 국힘당 시당이나 할 법한 공약을 하고 갔다.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?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. 공직선거법 85조를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공직선거법에는 말이죠. 공무원,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.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. 다시 한번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서입니다. 이것은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이고요.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, 여러분. 윤석열 대통령도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요. 그 밑에 이 정책을 짜고 정책 활동을 하기 위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관권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. 네,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다 돼가가지고 연천군 가서 이거 하겠다. 저기 시흥시 가서 이거 하겠다. 이렇게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? 아닐까요?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습니다. 네, 회의를 마치겠습니다.